있을지도 모르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적절치 못한 말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강경화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 참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2일 날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강경화 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 정말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또 제재도 해제하겠다는 열린 입장이다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거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참으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측의 입장, 동맹국의 입장을 사전에 이렇게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미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우려가 있는 언행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유도해서 실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 노출을 어렵게 하게 하는 이런 행위를 왜 우리 외교부 장관이 하는가? 도대체 이 나라의 이 외교부 장관이 맞는가? 북한의 외교부 장관인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외교부 장관인가? 어떻게 된 것이 이 나라의 국방장관은 셀프 무장해제에 앞장서는 사람이 국방장관 노릇을 하고 있고 국익을 해치는 외교적 언사를 하는 사람이 외교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외교안보 책임자로 계속 고집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조국 관련해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국 스스로가 조국을 구속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온 국민한테 국민들께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하고 수많은 혐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서 뻔뻔스럽게 혐의를 부인하는 이런 것은 정말 파렴치한 강력범조차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구속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조국 스스로가 정말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 이해찬 대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 운운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가 결국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 완전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또한 이 관련해서 여당이 지금 2일부터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 기업인들은 대거 증인 참고인 부르겠다고 하면서 조국과 관련된 사람은 요만큼만 관련 정말 눈꼽만큼만 관련됐어도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게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증인 채택 끝까지 반대해서 정말 인사청문회를 형해화시키더니 지금까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방탄국회는 들어봤습니다만 방탄국감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 정권 들어서 처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치, 우리 국회를 정말 어디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까? 막장이라는 말도 아까운 이런 수준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